아미노미나상 고니치와 웰컴 투 아미 캘린더. 고가모니오노무고 타이켄시테니아쇼 하하 진상 오가츠 이치카와 나노에쇼 고도모노리. 맞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린이날 일본 문화를 한번 체험을 해볼 텐데요. 방탄 어린이들 준비 됐나요? 자, 뭐 만들죠? 코인더머리를 만들어. 코인더머리. 잉어. 잉어. 저희가 일곱 명이니까 한 명이 하나씩 일곱 마리 잉어로 코인더머리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아미 가족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이게 맞아. 네. 여기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잉어 모양을 만들어서 저기 걸어서 거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잉어는 원래 빨간색인데. 저는 뭐 노랑이로 한 거랑 입을 벌릴 수 있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눈 없나요? 눈? 오케이. 눈은 그리시면 됩니다. 눈을 만들면 되죠. 이 그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잉어가 왜 이런 복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왜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나시냐고요 그냥. 저는 얼굴 완성했어요. 저도요. 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그려.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저 눈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정말, 제이홉, 정말. 제이홉, 유주율 창의력, 맨. 예. Yeah. 정말, 틀에 박혀있다, 제이홉. 오케이. 제이홉 같지 않았어. 괜찮겠네. 저희 숙소로 따라와요. 자. 아니, 왜. 태형씨. 네. 어떻게 잉어로 이행시 가능합니까? 아. 잉. 잉어란. 어. 어수선하다. 아이 참, 이행시가 어렵나? 잉! 정말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건. 아이,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 거군요? 왜 그걸 이제 얘기하셨습니까? 왜 여태 모르셨습니까? 왜 몰랐어? 아, 정말 화나네, 정말. 그걸 왜 몰랐지? 그걸 왜 몰랐을까? 아, 나 망했다, 나 다시 할래. 대요, 다시 하는 건 약간 선을 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어떻게 생각해? 다시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아니 너무 귀여워. 봐봐. 야, 진짜 너무 귀여운데? 너무 창의적이야. 미쳤어. 제이홉 망한 김에 잉어로 이행시 한번 하자. 잉. 잉어란. 어. 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잉어란 그렇답니다. 굉장히 뭔가 보면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어리니까요. 잉어는 어리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 재밌었습니다. 아, 뭐 한 거예요? 어린이날 상행시 해보겠습니다. 어. 어젯밤 아르명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린. 인정할 때가 됐다 지민아. 이. 이제 너는 정말 멋있는 아이야. 집. 집이야? 날. 날. 쏘고 가라. 날 가지겠니? 날 가져. 난리 났네. 난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도 다 만들었습니다. 저 같이 만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저도요. 아, 스티커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 뭐 만들지? 우리나라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 날이죠. 아, 지금 어린이날 빨간 날 아니잖아. 아, 아니. 빨간 날이지. 빨간 날이죠,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형, 빨간 날이지 않으면 전국의 어린이들 아, 싱글하고. 싱글이 없어요, 빨간 날이 안 됐죠. 어, 정욱 씨 되게 귀여운데, 이거, 이 잉어의, 왜 이런 거예요? 눈 왜 이런 거예요? 눈 반했죠? 반했죠? 반했어요. 누구, 아미에게. 예. 놀라운 소식이네요. 소식 이행시 들어가겠습니다. 진영, 소. 소처럼 일해서 식 식사를 합시다. 소처럼 일해서 식사를 하는군요. 뭐 여러분들 너무 열정이 넘치시네요. 열정 이행시 들어가겠습니다. 열. 아 열심히 일해서 정. 정. 정말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아 스티커 이거 정말 아무 말 대잔 팀이다. 형 너 실패 많이 했구나. 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씨 안 떨어지죠? 왜? 얘가 안 떨어져. 이게 잘 안 돼. 아니 씨 뭔가 하나라도 떼고 싶은데. 뽕수 있잖아 이거. 뽕수 아니야 이거? 뗐다. 아 진이 이거 다 뗐네. 저 이거 좀 붙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자 저부터 이렇게 달 테니까
돌아가면서 다세요. 아시겠어요? 진짜 초딩보다 못하구나. 남씨 그 학창시절 때 만들기 잘하셨습니까? 기술과정 잘하셨어요? 아, 저 들을 게 못했죠. 남씨 진짜 제 거 보면 그 말도 안 나올 겁니다. 기술과정. 형은 잉어가 아니고 그냥 잉어인데요. 제 달려라 잉어를 보셨습니다. 자, 다음 가세요. 네,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잉어의 형상을 해야죠. 아니, 저 봐봐요. 눈 있죠? 이 뭐냐 이거? 아, 비늘? 네, 비늘 있죠? 뭐야? 이름 있죠? 아니, 움직이죠? 발은 뭐예요? 발. 이거 얼굴이야? 발 아니에요?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요. 자, 제이홉 달았어요. 우리는 어린이날 때 뭐 하지? 우리 어린이 때 어린이날 때 치킨 시켜 먹고. 형 엄마 아빠. 나 아빠가 항상 등산 데려갔어. 맛있는 거. 나는 이제 대구 살면 대구는. 자, 달려라 잉어. 자, 들어갑니다. 사면이 사면이 산이라서 산이 그냥 하나씩 다 있어. 804는 있는데 혹시 904는 있습니까? 어, 있어. 704는 있어. 814는요? 오케이, 그럼 804 3행시 한번 해주시죠. 8! 달달하네. 0! 공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산! 산내음도 좋고. 아, 저 달면 돼요? 너무 하는 듯이 저는 이렇게 비늘, 하트로 비늘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게 제일 잉어 같지 않냐? 슈가 잉어는 살짝 닭살이 돋았는데. 소름 돋았지, 지금. 내 실력이. 반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 자, 됐습니다. 완성! 자, 보여주세요. 자, 제목은 오합지졸. 자, 그게 아니라 반대로 드셔야죠. 그게 아래로 가야지. 어. 자, 흔들어주세요, 이제. 바람이 날리면 그렇지, 그렇지, 멋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래. 그렇지, 내 이거 되게 아래니 잘하네.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애기야. 아이고. 자, 이렇게 우당탕탕 잉어 만들기. 끝. 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날 일본 문화로 어린이날을 해봤는데 진 씨 어떠셨나요? 아, 저는 오랜만에 어린이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제 외모는 확실해요? 항상 어린인데도 말이죠. 확실해요? 네,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멋졌습니다. 야, 우리 어린이들 진짜 같이 만드니까 너무 재밌는 코인오블이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코너에서 우리 또 만나요. 코인오블이. 코인오블이.